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의 사고에서 굉장히 이렇게 영웅적인 행동을 하신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두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ear-stricken인데요. 이 fear라는 거는 두려움, 무서워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stricken이라는 게 붙어서 이제 형용사 형태가 됐는데 affected by an anxious feeling. 이게 이제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감정에 확 영향을 받은 이게 affected가 그냥 뭐 affected의 차원이 아니라 막 overwhelmed, 완전히 압도당한 그래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evacuate,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재난, 이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하는 건데요. to move out of an unsafe location into safety. 자,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 우리 대피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두 단어가 쓰인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neighbors reassured the fear-stricken boy and evacuated him even before firefighters arrived. 자, 이웃 주민들은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자아이를 잘 이렇게 안심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자, 심지어 소방관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이 아이를 살린 그런 스토리인 것 같네요. Courageous neighbors save a boy's life. 굉장히 용감한 시민들, 용감한 주민, 이웃 주민들이 소년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라는 거죠. An 8-year-old boy was rescued by courageous neighbors from a fire in a residential building on March 25th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라고 했습니다. 자, 한 8살 난 아이, 너무 초등학교 정말 1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가 자, 굉장히 용기 있는 시민들에 의해서 화재로부터 구조를 받았다고 해요. 시민들이 불에서 아이를 구했다는 것도 소방수들도 아니고 광주 광역시의 한 이제 거주지에서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아파트 같은 곳이죠. 자, 3월 25일에 있었던 일이네요. The neighbors reassured the fear-stricken boy and evacuated him even before firefighters arrived. 방금 봤던 문장이죠. 자, 이웃 주민들은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소년을 잘 이제, 그 마음을 안심을 시켜주고요. 소방관들이 오기 전에 벌써 아이를 대피를 시켰습니다. On March 25th, 지난 3월 25일에, a reporter came in that smoke was rising from the fourth floor. 자, 4층에서 이제 아파트 4층이죠. 거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이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The first grader was alone in the apartment. 그런데 1학년 학생, 이 아까 8살 난 소년 혼자서 아파트에 있었던 거예요. And he cried out for help from the balcony.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겠죠. 그래서 그 아파트 발코니, 베란다에서 도와달라고 울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Around 40 neighbors heard a boy. 자, 이웃 40여 명의 주민들이 그 소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And they comforted him saying, we will save you right away.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에게 위로를 해준 거죠. 우리가 얼른 구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comfort,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When neighbors arrived at the site, 그리고 이제 그 이웃 주민들이 현장에 모였을 때, the fire began to spread to everywhere in the home with an ear-splitting sound. 그런데 이제 불길은 좀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불이 갑자기 막 그 가정의 모든 곳에 아주 귀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소리를 굉장히 우리가 막 끝 찢어질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 확 불길이 번지는 그런 것을 이제 시작이 된 거죠. They tried evacuating by smashing the front door but failed. 자, 앞문 그 현관문을 깨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서 이 소년을 갖다가 구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tried but failed.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They went up to the fourth floor through the balconies on the third floor.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3층을 이용해서 발코니 쪽으로 이제 4층 집에 접근을 했습니다. One of the neighbors helped Mr. Han Jae-sik evacuate the boy in 8 minutes after the fire occurred. 자, 그래서 이웃 중에 이제 그 한 분인 이 한재식 씨가, 그죠? 한재식 씨가 아이를 이제 제 이분이 이제 선두에 나서 사신 것이죠. 그래서 불이 발생한 지, 화재가 발생한 지 8분여 만에, 8분이 지나서 결국은 이 한재식 씨가 이 소년을 구출을 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준 거죠. Although the resident safety was at risk. 자, 우리 그 옆에 거주민들의 그런 주민들의 위협, 안전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the neighbor's heroic action saved the boy's precious life. 그 이웃 주민의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으로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네, 자 여기 그 보니까 한재식 씨가 그 이웃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소년을 이제 같이 모아서 도왔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